아직 안 썼습니다. 네. 아니요? 저축할 생각은 없는데 그 수표를 쓸 그게 잘 안 없으니까 아직 수표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. 현금 부자. 형이랑 가면요? 아, 형이랑 가면 싸우기만 할 것 같은데. 막 에. 그 제이 형이요, 제이 형. 저번에도 제이 형 불러. 예, 예. 제가 아기를 좋아해 가지고 같이 놀아주다 보니까 잘 따른 것 같습니다. 아, 루틴. 승환이랑 캐치볼 한번 하고 잘 던졌거든요. 근데 캐치볼 계속 하냐고 하다가 저랑 하지도 않았는데 홈런 맞았는데 저 때문에 홈런 맞았다고 뭐라 하시더라고요. 뭐 해야 되죠? 아니죠, 승환이 형 놀린다고 그러는 거죠. 아 그날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 전패했어요. 네, 아니 이상하게 낼 때마다 지더라고요. 열받아. 와, 얘가 장비 한번 자기가 제가 입다가 이제 장비를 바꾸거든요 원래. 바꿀 때 자기가 이거 장비 바꾸냐면 써도 되냐고 하길래 쓰라고 했는데 오늘 입은 줄 몰랐는데. 나죠, 우리 호프 행사 때. 그때 22살, 3살이었대. 내가 원석이랑 같이 템 미쳤었어 나. 야, 원석이 와이프 있네. 같이 템 미쳤었어. 그 영상 찾아보고 있을 텐데 그거. 아, 해야지 뭐. 합시다. 아기 사야 돼. 좀 재미없더라고 애들이. 이거 입담이 약해. 아이씨들이 잘하지. 나는 좋지. 나는 애들 세 명이잖아. 딴 애들은 한 명씩밖에 없는데 나는 세 명이니까 나는 오케이. 준비됐니? 그때 원래 바꿀 생각 없었는데 LG의 켈리? 켈리 선수가 제 거랑 똑같은 거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바꿨어요. 그 재혁이 형한테 추천해달라 해가지고 재혁이 형이 그거 추천해줘서 바꿨습니다. 저요? 돈이 없어서. 돈이 없어서 그래요. 돈이 없으니까 제 선물을 좋아해서 그래요. 아, 저 그냥 형들이 좀 되게 잘생기셔가지고 그래서 밥도 많이 사주시고. 원석이 형이랑 제 이름이랑 저희 그래서, 집사예요, 집사. 네. 비서 그래가지고 박비서. 네. 맛있는 거 많이 먹고. 아니 잘하고 이쁨 받는 비결이 뭐라 그러니까 밥 사준다고. 아, 비결이요? 비결은 없는 것 같아요. 저요? 네. 저는 그냥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. 아, 킹 받네. 기억나죠? 무슨 그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때 행사할 때 저희 선배가 강민, 민호 형이랑 저랑 준비하라고 해서 연습을 되게 많이 해서 쳤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다신 안 쳐요. 저도 좋습니다. 좋죠. 애기들만 하면 안 되지. 저는 별로 없어요. 저도 별로 없어요. 민호 형 한대요? 그럼 혼자 하시면 되겠네요. 그거 혼자 많이 하세요. 민호 형 수고하세요. 민호 형 고생하십시오. 홈런공 그 경산 숙소에 천안타공 바로 옆에 같이 뒀어요. 그 선반 위에. 네, 바꿀 겁니다. 네, 근데 저만의 등장곡 하나 정해보려고. 아니, 정할 예정입니다. 네. 그때 애기가 저 팬이라고 사인도 받고 인사도 하고 했는데 갑자기 절을 하길래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. 선글라스요? 저 선글라스를 많이 나눠줬어요. 제가 받는 거를 김현준이랑 승규 형이 그 락커에 둬가지고 갑자기 쓰고 나가야 될 상황이어서 제 거 쓰라 했고. 근데 하나 줬어요. 승규 형 주고 재혁이 형 주고 김현준 주고. 네, 다 뺏어가더라고. 나중에 뭐 기다리면 오겠지. 친구들한테 많이 갔어요. 아, 네. 제가 그
고등학교 선배거든요. 이제 아는 사이는 아니었는데 이제 가갖고 저 같은 제일 보다 후배라고 인사드리니까 반갑으셨어요. 아니 지금 저 안에 지금 모셔두고 있어요. 곧 쓴다고 해. 고척했어요. 6학년에서 재물포 올라가고 있어요. 아 재물포 올라가서 기다려봐 하고 제가 떠졌어요. 아직 나이 어리니까 뭐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봐야 돼. 피렐라는 그냥 뭐 농가가 신나서 그런 것 같고 뭐 나이 어리니까 다양한 경험 해봐야 돼. 이 남자도 만나보고 저 남자도 만나보고 결정 제가 하는 거니까. 아니야 여기서 안 돼.